GT 다음으로 또 다른 대박나는 띠가 또 신축년에 또 좋은 띠가 있다면 무슨 띠가 있을지? 진용. 용띠! 오, 용띠. 그러면 나는 자세히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22살 되시는 용띠분들 또 어떤 게좀 좋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22살 용띠라고 네. 하면은 대부분 이제 아직 학생일 거 아니야? 그쵸? 그중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날 확률이 좀 많아. 좀 귀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치? 귀인을 만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일할 때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나이대가 있으면 취직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일하는 데좀 집중을 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한정적이잖아. 사람들을 가장 만나기 적합한 시기가 대학생이 좀 적합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날 기회가 제일 좀 많다고 볼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귀인이 될수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그다음 34살 중요한 나이죠. 34시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결혼한 사람들보다 아직 결혼 못한 사람들 쪽에 이야기가 있는데, 네. 혼기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만약 미혼이다라고 하고, 내가 아직 연인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34살 되는 용띠분들은 뭐 이번에 선생님 말씀대로 좀 만나고 있는 여자라든지 만나고 있는 남자라든지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좀 좋은 결과를 또 맺을 수도 있을까요? 오래 만나는 그 사람과? 일단 잘 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띠를 얘기를 한 그쵸? 거고, 뭐몇 년생 무슨 띠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이렇게 된다, 무조건 다 좋다 이런 건 아니야. 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연애까지는 그래,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경험도 해보는 기간이고 하지만, 연애가 아니라 결혼으로 간다고 하면 주변 무속인 선생님한테 먼저 가서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쵸. 선생님한테. 그쵸? 가서 저한테 묻잖아요. 물어도 네, 그쵸. 좋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46대는 용띠분들 또. 46? 네. 46이면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 결혼 못한 사람들 말고, 네. 결혼하신 분들이면 아이가 있을 것인데, 아이로 인해서 우는 경우도 많겠지만, 웃는 게더 많아. 아이로 인해서 아이한테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릴 것 같아. 좋네요. 그럼 뭐그 아이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늦은 나이지만 아이를 얻을 수도 있을까요? 얻을 수 있어. 오, 좋네요. 늦둥인데, 그런 사람들이 부모한테 효도할 가능성이 더 있어. 좋네요. 58세 되시는 분들. 58세? 이건 딱히 나쁘다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58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정에도 열심히 했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열심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숨 돌릴 틈으로 보고, 잠깐 여행이라던가 자기 여가 시간 보내면 좀 충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용띠는 아까 GT분들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잘 된다,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다 좋다고 뽑은 이유가 사실상 가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가정이 소중한 것도 아실 테지만, 자기 가정에게 있는 뭐 구성원, 뭐 와이프라던가 남편이라던가 자기 자식들한테 잘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웃는 경우도 많아요.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지 몰라도 그거에 만족하고 잘 네. 살아가면 그 뒤에 다른 재물복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